오늘 꿈의 교회 앱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놀라운 그런 회복과 치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거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분은 쉽다고, 어떤 분은 어렵다고. 근데 제가 볼 때 목사인 제가 봐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첫째 시간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물질도 드려야 돼요. 또 봉사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요.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는 게 또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쉽지만 않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도 많은데, 또 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분은 왜 교회 다닙니까? 왜 믿음 생활합니까? 물어보면, 아, 저는요 교회 가면은 마음이 편해요. 또 어떤 분은, 저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새로운 힘이 생겨요. 여러분 힘이 생깁니까?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려울 때 정말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몸이 아픈데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 하나님께서 고쳐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난 병 고침 받고 싶은 마음으로, 또 어떤 분은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또 자신의 어떤 삶의 소원이 있는데 자기의 힘만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신의 꿈과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또 어떤 분은 축복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살고 싶어서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이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들어있을 거예요. 예,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 내가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영혼이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디 가요? 천국 가죠.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려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곳에서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 불교에, 힌두교에, 여러분 이슬람에, 어떤 다른 데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천국에 올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물질도 드리고 몸을 와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또 먹는 것도 제약이 따르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지만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없다면은 왜 내가 아까운 시간을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됩니까? 왜 내 물질을 드려야 됩니까? 왜 그 내 몸을 피곤한데도 와서 봉사하고 또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왜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이며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믿는다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어. 아, 나는 지금 적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자기는 구원받은 거로 알아. 아, 그래서 그걸 말해줄 수도 없고 굉장히 목회자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받은 줄을 자기가 몰라. 그래서 아유, 지옥 설교하면 예수님 곧 오신다면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이런 설교 들으면요, 구원받았으면서도 혹시나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지옥 가면 어쩌지 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구원이나 이런 것은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의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교회 생활하는 그런 분들, 아니면 또 어떤 분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 부류 가운데 어떤 사람인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인지, 본인이 지금 구원에 구원받지 못한 착각 속에 있는지, 아니면 구원받았는데 그걸 몰라서 내가 지금 불안해하는 거지,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누가 교회 오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건지, 아니면 사업적인 목적이나 친교나 어떤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내 영혼이 확실히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는 나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예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여러분,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생이냐 영벌이냐예요.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축복이냐 저주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봐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기쁘고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안에 있어서 늘 불안하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죽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구원을 받았네요. 목사님, 무슨 구원인가 10원도 아니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농담으로. 근데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자범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이 꼭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것만 죄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입술로도 얼마나 많이 죄를 짓느냐. 누구를 미워하면 그게 여러분이 어떤 입술로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면 그게 다 죄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한 거, 해야 될 걸 하지 못한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죄예요. 그런데 이런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인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진짜로요? 구원 받았는지를 보여줘요. 말로만 말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걸 지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 네 맞아요. 죽어봐야 알아. 그런데 만약에 죽어가지고 그때 가서 구원받지 못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세요 해도 다 소용없어요.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유대인이야. 조상 대대로 믿는 그런 모태신앙인이야. 그런데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의 음부라는 곳에 떨어졌어요. 자기 집 대문에서 구걸하는 나사로는 저 천국의 낙원에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낙원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고 아브라함이 보이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유대인들은 다 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그런 아버지로 생각하거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당신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찌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마음대로 살았지 않냐? 내가 너를 가서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너와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이런 강 같은 게 있어서 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면 세상에 내 형제들 다섯 명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좀 말 좀 해주세요. 여러분,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형제들이 아직 세상에 있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널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구원의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이 땅에 있는 자기 형제나 부모나 자녀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이러면은 지옥에 있는 영혼이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고. 여러분, 그게 있었으면 그 부자가 뭐라고 했겠어요? 내 형제들 다섯 명에 좀 나사를 보내서 나의 고통받는 지옥에 있으니 기도하고 헌금 좀 해가지고 나를 연옥으로 보내달라고.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살았을 때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자신의 신앙을 영혼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확실히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히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 앞에 갔는데 어떻게 돼요?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님 저 왔습니다. 너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르는. 아니 저 분명히 꿈의 교회 다녔는데요. 미가엘 천사 아니면 가브리엘 천사 예수님이 가서 생명책에 저 사람 이름이 있는가 봐라. 아무리 뒤져봐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옥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때에 가서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너희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너희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구원받으래. 그냥 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써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까? 너무 형편없는 삶을 살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이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아멘. 그 증거가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굉장히 지금 제가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설교는 나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내가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이런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이제 제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일까 저 사람 아닐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런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릴 거예요. 일곱 가지인데 이 일곱 가지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 증거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해도 교회를 다녀도 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일곱 가지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냐? 첫째,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요. 제가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1년 동안 구원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 교회는 뭐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데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제일 교회 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 교회는 구원선이요, 구원의 방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죄악에 빠져서 멸망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와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1년 동안 다니다가 학원에서 그때 이제 강의하고 있었는데, 기술학원에서 한 사람이 왔어요. 그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강사님, 예수님 믿습니까? 나 어디 교회 다니는데, 아니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냐고. 너무 제가 갑자기 당황을 하게 된 거예요. 구원이란 말을 잘 그때는 이렇게 많이 안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구원 못 받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냥 좀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이제 전도받아서 따라다녔는데, 내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를 진짜 안 믿은 거, 구원받지 못한 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된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내가 그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죄사함 받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확신이 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내 안에서 막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남자분들 그러잖아요. 뭐 요즘은 여자들도 술 많이 마시더라고요. 근데 술 먹고 나면 그때 한 잠깐 즐겁죠? 근데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기쁨이 아니야. 내 안에서부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구원받았다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그런 기쁨이 약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첫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짓고 나서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죄사함 받았을 때, 내가 구원 받았다고 했을 때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온갖 멸시와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깊은 곳으로부터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나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짓고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께 대한 여러분 마음속에 절절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사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제는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고요, 이제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았다는데, 아,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인간을 원래 창조한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찬송을 들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사탄의 꼬임에 넘어 범죄와 타락해가지고 인간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자신을 위해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본래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제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진짜 그때부터 주님 영광 위해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 이제는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주님 영광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없다면은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요,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도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점점 소리가 줄어들어요. 아멘 소리가 점점 이제 어디까지 줄어드는가 한번 보겠어요. 아, 점점 줄어들어. 구원받은 사람의 네 번째, 한번 따라하세요.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된다 했어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 중생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태어난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걸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5장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내가 새 사람 되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런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 삶의 변화가,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진짜로 믿은 게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엔터테인먼트 그 대표 JYP 박진영인데, 박진영이 딱 설교 들어본 뭐냐면 구원파예요. 예. 그 이제 와이프가 유병헌이 그 조카인데, 이 박진영이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달으면 구원받는, 구원파의 특징이 그거예요. 아무런 행하는 거 없어도 유대인들은 거듭남으로 그리고 구원받고,
이방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나누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런 행위나 변화 없어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래요. 여러분 유튜브 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 사람은 완전히 구원파에 속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거짓된 그런 가르침에 미혹돼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구원받은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다가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가 깨달은 거, 이게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음을 깨달았다는 게 2017년인가 그런데 몇 년 안 됐잖아요. 우리가 신학적인 정상적인 교육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런 사도적 전통과 가르침을 무시하고 어떤 새로운 뭔가 깨달았다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하고 이단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수요일날 초대교회에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진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있죠. 네, 삭개오는 그 사람은 예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로마 정부에 아부를 해가지고 세무서장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세무서장이 마음대로 세금을 먹일 때니까 엄청나게 아주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먹여가지고 일정한 금액만 로마 정부에다가 이제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그거를 착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권세를 가졌습니다. 명예도 가졌습니다. 부를 가졌습니다. 쾌락도 누려봤어요. 만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죠.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하셨어요. 여리고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며 물 좋고 산 좋은 그런 곳이죠. 그리고 무역과 교통 이런 것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세수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만족하지 못한 그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키가 적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뽕나무가 있어요. 아니 돌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그리 달려가지고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는데 그때 사케오가 말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네 것을 토생한 것이 있으면 내가 네 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사케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겠죠? 구원받고 나니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반드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나와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여러분이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건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어떻게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 역사가 예수님 이전과 이후 BC와 AD로 여러분 바뀐 것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고 내 인생 가운데 오시면 내 삶도 우리 개인의 삶도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어떤 삶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나오지만은 어떤 분들은 정말 오래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있잖아요.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으면 나는 천국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증거가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말씀 앞에 내가 서서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었는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속에 있는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었는지. 어떤 사람은 획기적으로 한 번에 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변하지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멘. 다섯 번째로,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전도의 열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딱 구원받고 나면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재용이가 부자이지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최태원이가 이번에 이제 못된 짓 해가지고 지금 재산을 막 1조 3,808억을 주라고 이제 재판부에서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겠죠. 근데 너무 부끄러워. 왜? 최태원이 뭐 그 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왜 제가 그러냐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인이라고 한 그런 인간이 자기 부인 놔두고 그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신앙적 신념 때문에 어쨌다고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진짜 구원받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야, 이재용이가 그래도 복받았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불쌍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부자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원받고 나면은요, 딱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을 보는 눈이 바뀌어. 전에는 돈 많은 사람, 또 권력 있는 사람, 명예를 잃는 사람, 뭐 어떤 이런 사람들이 부러웠고, 아, 나도 그런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내 어떤 삶의 목표였고 그런 것이 바람이었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딱 바뀌어.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요, 저 영혼을 어떻게든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아멘?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지옥 가든지 어디 가든지 아무 관심이 없고 있잖아요.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함,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 이런 게 없다면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그 영혼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겠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은 전에 남편을 다섯이나 두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섯 번 이혼하고 여섯 번째는 다른 그 이제 꼭 최태원이 비슷해. 다른 그 남편이 있는, 다른 부인이 있는
사람의 남편하고 사는 거야. 그런 이제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여튼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무도 물을 안 길러오는 창피하니까 가장 뜨거운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정오에 물을 길으러 왔어요. 근데 거기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물을 길러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고 하면서 있잖아요. 와 보라고 막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나와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던가요? 예수 진짜 믿었다면은요 반드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형식적으로 교회 다녔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보니까 있잖아요.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 생각, 형님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부모님 그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고생한 거.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 안 믿고 또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은 얼마나 이게 안 되겠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또 이제 우리 형님 생각할 때, 아니 공부도 잘하고 막 굉장히 이랬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집안에서 많이 못 시켜 이랬는데 항상 그런 어떤 것에 대한 게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또 우리 형님 지옥에 가면 어때? 막 형제들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앞을 가린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왜? 아니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그리고 가족 전도 그때부터,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학원에서 제가 이제 기술학원에 강의했는데 미쳤다고 했어요. 거기 이 자격증 따러 온 군대 제대하고 온 사람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그 사람들한테 맨날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저놈이 갑자기 예수한테 미쳤다고. 누가 전도하란 말 안 해도 전도지 가지고 역전에 가서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어? 이 전도지 가지고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해요. 목사로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직분을 받아가지고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족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걸 보면 있잖아요. 난 진짜 저분이 구원 받았나? 솔직히 있잖아요. 제가 마음속으로 아니 진짜 구원 받았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기나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데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면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 이런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꿈에 교회 와서 설교를 드려 보십시오. 무슨 설교를 하든지 그 속에 구원받아야 된다, 복음, 이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게 빠져 있는 적이 있는가 보세요. 정말 저처럼, 제가 생각할 때 저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마 이렇게 복음을 집요하게 전하는 목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 목사님이 막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하게 하려니까 교회 부흥시키. 네, 여러분 그거는 첫째가 아니야.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사마리아
그 우물가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영혼 구원의 열정이 일어나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리고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런 생명을 누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근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100%는 못 살지만은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듣고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미혹의 영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에 간다고 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는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형제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해. 사랑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줄 알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뭔다? 사망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우리가 남남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예수의 십자가 피 공로로 믿고 구원받고 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예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같이 살 사람이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여기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막 교회들이 보면요, 분쟁이 일어나고 막 싸워. 그러고 담임 목사 파는 본당에서 무슨 막 장로 파는 교육관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다 지옥 갑니다. 이러고 그렇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 말씀드려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무슨 증거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 감사. 세 번째, 그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삶에 뭐가 있어요? 변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이 있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일곱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증거가 있습니까? 진짜요? 절대로 자기가 만약에 자기 자신을 절대로 기만하면 안 돼요.
이건 나의 영원한 운명에 달렸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일곱 가지 증거가 있는 것 정직하게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봐야 돼. 이게 없으면은 구원 못 받은 거 교회를 다니기 있지만은 이게 있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증거가 없다면 나는 믿는다 해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인이지 신자가 아니고 쭉정이지 알곡이 아니에요. 다시 확실하게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죄인이란 걸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여기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 받는 것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구원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선물, 성령의 선물로 내주하셔서 인쳐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다시 그 말씀 나도 구원 받으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다시 말씀. 이건 너무 중요하네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회개합시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근데 이것은 성화를 위한 회개라고 해요. 구원을 위한 회개는 뭐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걸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구원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쫓아가서 살던 사람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해요. 회개. 그래서 이거를 회개해야 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교회를 나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 구원 받았다는데도 삶에 변화가 없다? 그건 가짜예요. 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등지고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먼저 구원 받으려면 돌이켜야 돼. 회개를 해야 돼. 근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것 쫓고 죄를 지으면서 이런 범죄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 나 구원 받았다, 머리로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주셨다 이걸 알고 여러분 그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받는다는 거, 회개한다는 것은요 완전히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럼 돌이키면 삶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 받으려면 반드시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저는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지? 예수님을 믿으면 초대교회 성도들, 기독교의 전 역사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삶의 변화가 있었는데 왜 오늘날 변화가 없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의 그런 직무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변화가 없는 걸까? 연구하고 또 깨달았어. 아, 사람들이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이 목사들이 교회에서 회개는 강조하지 않고 믿음만 강조하고 회개하라 이런 말 안 하고 믿기만 하라 이러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구나.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반드시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에베소 2장 8,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럼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첫째 회개, 두 번째 나를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를 구원하여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는 걸 믿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된다고. 아멘. 여러분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주신 예수님을 나의 그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된다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것을 내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네 마음에 믿으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시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래야 뭘 받는다고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이 불확실한 분, 오늘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 두 번째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걸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돼. 그 예수님을 세 번째 나의 마음과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뭐예요?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 어떻게 하라고요? 시인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입술을 시인했어. 아 그런데 조금 지나도 있잖아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해. 오늘 구원 받은 건 또 구원 못 받은 건 구원이 이렇게 흔들려 막 확신이 흔들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첫째,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았어요. 너무 행복하고 막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갑자기 어느 날 딱 의심이 든 거예요. 나 진짜 구원 받았나? 오, 그 의심이 딱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니 난 예수님 믿었다고 다 사람들한테 하고 다 했는데 이제 나 예수님 아무래도 좀 못 믿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 말할 수도 없고 있잖아요. 혼자 속으로 끙끙 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나는 혼자 끙끙 앓아서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찾아봐봐. 요한복음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지. 내가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아 나 이거 믿는데 아 막 이러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그를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고 네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있나. 나 분명히 했는데
그런데도 막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때는 몰랐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때는 어때? 마귀가 막 의심을 넣어줘요. 너 구원받지 못했을지 몰라. 너 지옥 갈지 몰라. 막 이런 생각을 넣어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다 사라지고 혹시나 지옥 가면 어쩌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신이 생기거든. 그리고 죄 짓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 아무도 여러분의 확신을 흔들릴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 가지고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오늘 제가 정말 얼마나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설교한지 모를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 간다면 여러분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제가 얼마나 이 오늘 설교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졌는지 잠이 깊은 잠이 잘 못 잔 거예요. 너무나 이 설교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구원이 불확실하다면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정말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